mais um imenso. Por conta disso, por um grande.그때 이미 술에 뭔가 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의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제 PD수첩은 이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 취재 뒷얘기와 또 취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박건식 PD수첩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6년 전에 워낙 이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별장 성접대 의혹. 이 건설업자의 별장 술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 2분 30초 분량의 성접대 추정 동영상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말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던 건가요? 네, 당시 2013년 김학의는 당시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습니다. 네. 네, 검찰총장 되지 못하고요. 바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주변에서 이 성접대,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소문이 흘러나왔고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사에서 여러 가지 단서가 나왔는데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소유한 별장이고요. 네.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면 사업자들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바로 건설회장을 맡고 있는 윤중천, 중천산업개발회장이 네.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 김학의가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답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가 있건 없건 주변에서 학의형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주로 여러 가지 로비나 접대를 한 장소가 원주 별장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김학의로 추정되는 분이 연희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춤추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동영상은 윤중천이 소송 과정에서 네. 경찰에 입수하게 된 것이고요. 장기 수사 결과 2013년 7월에 경찰은 공식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발표를 네. 하고요. 김학의를 특수관관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바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네. 4개월 만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다음날 이 피해자분의 한 분이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신이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게시글을 올리고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검찰에 자신이 그 당사자라며 김학의,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예.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한 달 반 만에 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요. 이후에 이제 검찰,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및 검찰 권력 남용 사례를 보고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PD수첩에서는 그 피해 여성을 직접 인터뷰를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 주는 술에 살짝 입만 댔는데 이상하게 몸을 못 가눌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 최근 버닝썬 사건에 등장한 이른바 이 물뽕 이게 사용됐을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뽕인지 네. 뭐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학의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피해성들이 어떤 건설업자나 또 다른 사람이 타주는 음료수나 또 술을 마시면서 마시자 말자 등신이 모호해지고 몸을 네. 가누기 힘들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분을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는데요. 아마 성적 흥분제인 체험제 그리고 마약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여성 3명의 모발을 검사했는데요. 그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윤중천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이 기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여기에 대다수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성매매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대학원생이 있었고요. 주부가 네. 있었고요. 학원 원장, 또 배우, 탤런트들이 있었습니다. 마약 전과도 전혀 없었고요. 이런 일반인들이 이 어떤 건설업자가 타주는 음료수나 또는 술을 마시고 성폭행에 유린됐던 사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분들의 삶은 현악이 오를 정도로 삶이 파탄났습니다. 예. 자, 이 그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취임 6일 만에 바로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건데 그 무혐의 처분의 이유 참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뭐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이 화면이 흐려서 김학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네. 또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 여성 중에 한 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자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19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시 경찰, 앞서 말씀드렸으면 경찰은 김학의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 일개 검사도 아니고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고 법무부 차관에 오른 사람을 수사할 때 경찰이 마구 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한 어떤 운명을 걸고 하는 수사입니다. 예. 거기에서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아낀다고 하는 김학의를 수사하면서 공식 발표를 할 정도면 근거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김학의 차관이 당시 피해자와 사용하던 차명폰이 있었고요. 또 김학의 차관이 피해자를 만나러 올 때 SM5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네. 그 피해자가 그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별장에 갔을 때 직전에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고 갔거든요. 그 예. 당시 사진들이 SNS에 올라있던 것을 캡처해서 또 경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은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 아니었냐, 서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김학의를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자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은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 상대 피해 여성이 과연 그 영상 속 인물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저희들이 이면 취재상에서 대체적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이 최근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굉장히 화질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면으로 나오는 남성. 김학의가 거의 맞는 것 같다. 네. 다만 피해 여성은 뒷모습만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고충을 말했고요. 네. 실제로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공식 용어가 수사단이 아니고 조사단입니다. 예. 조사단이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고요. 김학의나 윤중천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조사단을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까지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질문 중에 피해자 부친의 전과를 언급한다든지 재산을 네. 말한다든지 사건과 하든 관계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거 해봐야 별 의미 없을 거다. 안 될 거라는 것을 미리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해당 피해 여성이 이렇게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어이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거기 갔느냐? 왜 처음부터 조사를, 왜 신고를 안 했느냐? 검찰 조사하듯이 취조하듯이 저한테. 제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검사님 같으면 그런 일 당했으면 식구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서 얘기하고 경찰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가만히 있던데 무너졌어요. 막 오기 시작하니까 미안하지만 별 기대하지 마시라. 나는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 영상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그럼 얼굴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찍었어야지 난가? 그게?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지
증명되나 몇 번을 수십 번을 생각하다가도 용기 내서 살고 용기 내서 힘내서 살고 있는데 과거사위원회에서까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 나 너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진상조사단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진상조사단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디지털 포렌식 강화라든지 다양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수사 기법들이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이 자신이 맞다고 스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에 어떤 모발, 예. 당시의 머리 길이의 크기 또는 당시의 옷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날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했고요. 예. 융중천이 해외 출국하기 직전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의지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제 식구 감싸기에 오히려 더 치중하지 않냐는 의문을 네.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진상조사단의 인적 구성 자체도 좀 처음부터 취약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뭐 다양하게 처음에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됐고요. 사실 1차 수사, 2차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 진상조사단에 관련돼 있기도 했고요. 네.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들이 이런 겁니다. 피해자에게 무혐의를 내렸던 그 검사에게 그다음에 피해자가 자신이 맞다고 고소를 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배당을 다시 무혐의를 했던 검사에게 다시 재배당을 했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2018년에 진상조사단이 발족하니까 그 검사가 다시 진상조사단에 관련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진정으로 이 사건을 진실되게 밝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상근자는 검사들 뿐이고 네. 외부 의원들은 사실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제약이 많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두 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형사 사건의 어떤 키를 쥐고 있고요. 이분들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밑에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수사관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변호사 분들인데 학자 분들이거나 이분들은 형사 사건 어떤 수사 경험들이 약한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시료를 갖기가 좀 힘들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PD수첩에서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아내가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화번호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 전 차관의 아내임을 인정합니다. 그 동영상이라는 게 그게 그때 바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백 번, 수만 번 돌자가 나온 건데 그게 다시 밝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법정인들에게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좀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안 물어봤어요. 동영상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 성폭행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그 얼굴에, 그 젊음에, 그 지위를 가지고 강간 안 해도 시집에 가면 여자 늘릴게요, 여자 지위. 돈만 주면. 남자가 얼마든지. 뭐하라, 뭐가 아쉬워갖고. 뭐 그 여자가 무슨 진짜 고소영기를 해요.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을 내가 만나봤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 여자를 강간을 해요. 정리를 하자면 동영상이 조작됐다. 그리고 혹시나 그 영상 속의 남성이 남편이다 하더라도 성폭행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지 성폭행은 아니라는 네. 입장입니다. 사실 김학의 측은 2013년부터 피해자에게 다양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려고요. 그리고 김학의 부인 역시 최근에 자주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실제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네. 문자에 나타난 것을 보면 피해자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하거나 또는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로 보내겠다 또는 뭐 다양한 협박을 하는데요. 또 이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김학의 부인의 언급에도 이런 어떤 시각이
남아있고요. 또 검찰 네. 수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검찰 수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리 역시 그런 어떤 2차 가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별장 성접대란 말 역시 어떤 성관계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별장 성폭력 사건으로 불러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어제 PD수첩에서는 또 이 과거사위 조사 대상 가운데 삼례 나라 슈퍼 사건도 다루셨는데요. 네. 이 강도 사건 피해자들과 진범까지 나서서 이 무고한 사람들이 옥살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던데 네. 이 수사를 잘못했던 검사는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그런 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말로 가장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약간 정신 지체 현상을 보이는 무고한 어떤 시민을 잡아서 네. 조사를 했고요.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범이라고 인정을 하고 부산지검에서 진범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게 하고 원래 무고하게 수사를 했던 전주지검으로 옮겨서 네. 역시 진범 안민이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옥살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심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졌고요. 재조사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재조사위에서 검사에게 잘못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오히려 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3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검사를 직접 찾아가셨는데 만나지는 못하셨죠? 네, 저희가 김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찾아갔더니 김현장의 답변이 최근에 사직을 했다. 이런 답변을 내왔습니다. 네. 자,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칼을 대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이 국민들에겐 어떻게 비춰질까요? 검찰 스스로의 조직 보호 논리가 사회 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